반갑소. 네, 이번에도 마실을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번 대학 마실 이후에 아버지께 딱 들켰다네. 절대로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이 인천대를 소개해주겠다는 아이들이 어딨는가? 호순순! 어디 가세요? 애기씨 귀여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들이 인천대학교 학생들인가? 아, 맞습니다. 나는 황진사댁 셋째 딸 지은이라고 하네. 네, 반갑습니다. 자네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21학번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전 17학번이고요. 이름은 이호준입니다. 17학번이면 4학년인가? 네, 맞습니다. 화석. 자네들은 혹시 수업을 빠진 경험들이 있는가? 최근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말. 네. 자네는 있는가? 저는 좀 모범생이라 빠진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 입만 벌리면. 그렇다면 인천대 소개를 한번 가봅세. 가시죠. 조경을 잘해놨구만. 저희 정원사분께서 매일 한땀한땀 병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진짜 매일 깎으세요, 매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삐져나온 풀이 없을 정도로. 이거 삐져나온 풀 아닌가? 아니. 밴드턴데? 자동으로 나와. 어머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높구먼. 이것은 어떻게 만든 것이야? 이곳은 실제로 절구통이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전망타워입니다. 전망타워? 네. 이곳을 그럼 올라가면은 전경을 볼 수 있는가? 맞습니다. 맨 꼭대기를 가면요. 그렇구만. 네. 학과가 어떻게 된다고? 저는 디자인학부? 네. 디자인학부로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잘 만들... 어르시고. 또 이곳에 들어가면요, 애기씨, 룰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만 써야 하는 아주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인가? 예, I speak English very well. 오! 인천대학교 이 전망타워에서 바라본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영어로 소개해주게. It's very beautiful. 이 건물은 뭐하는 건물인가? 자연과학 배우는 해양학과, 생명과학, 화학 이런 자연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나저나 자네 학부는 무엇인가? 저는 생명공학부예요. 그 학부에 대한 장점을 좀 얘기해봐. 생명공학부의 장점이라 실험 기기가 좋고요. 네, 아주 학생들도 좋고요. 교수님들도 젊으시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자네는 절구통 말고 다른 학교의 장점 좀 얘기해보게. 전부 평지라서 이동하기가 되게 편한 게 장점이 아닌가. 자네도 한번 인천대학교 소개 좀 해주게. 보시면은 지금 요게 도서관이에요. 저희가 도서관이 두 개나 있거든요. 하나는 학산도서관, 두 번째 거는 이름도서관. 도서관이면 서당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가? 요즘 도서관은 또 다릅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토이도 하고, 스타트업 칼리지 창업하는 데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또 이제 서당을 봤으니 또 다른 곳을 봐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버스토어라고 아주 또 트렌디한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식점도 있고 스타트업 회의하는 공간도 있고요. 굿즈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굿즈샵으로 한번 안내해보고. 맞습니다. 네, 가시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학교 마스코트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갖고 싶네. 너무 귀엽다. 한번 사주게. 얼마예요? 안 돼. 굿즈샵 말고 또 다른 곳들이 있는가? 스타트업 라운지라고 창업하시는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네도 그럼 창업이라는 걸 했는가? 맞습니다. 제가 또 어찌 보면 CEO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레드 에너지라는 피로회복제도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판매도 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나도 서당 말고 인천대학교를 좀 다니고 싶네. 지금이라도. 좋다. 이곳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저희가 인공으로 만든 암벽 등반장입니다. 저희 산악 동아리도 있고 클라이밍 수업도 있는데 저희 산악 동아리는 특히 에베레스트 등반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동아리. 맞아요. 아주 멋지죠. 이 아이는 아까 그 굿즈샵에서 봤던 아이가 아닌가? 맞아요. 우리 해프리. 해프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캠퍼스 안내를 해주는 거. 안내를 인천대학교의 맛집은 또 어디에 있는가? 인천대학교 맛집? 고집이라고 고깃집 있고요. 쌀국수집 이렇게 있어요. 학식은 어떤가? 맛없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있는가? 보시면 여기 황룡사 구층 석탑을 닮은 이 탑은 여기 땅 속에 총장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귀중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당장 가서 파봐야겠네. 예기씨 좋다. 예기씨 바다 가보셨습니까? 바다 그거 내가 말로만 듣던 것인데? 네, 저희 학교 근처에는 바다가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쉬고 싶을 때나 청춘을 즐기고 싶을 때 바다를 보러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한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네. 그럼 바로 가실까요? 지금? 달려!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 아, 여기는 저희 다람쥐통이라고 학생들 와가지고 뭐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가 보이시죠, 애기씨? 보이네. 이 번호로 배달을 시키기도 해요. 아, 20번 다람쥐통으로 와주세요 하면 일로 와주십니다. 자네가 추천하는 그런 주변 배달 맛집이 있는가? 저희 미부떡이라고 아주 떡볶이가 가성비 있는 곳이 있어요. 학교 소개를 시켜줘. 너무너무 고맙네. 다과상을 준비했네. 어머. 먹고 마시면서 우리 이야기 해봅세. 여기 이렇게 탁 트여있고 꽃도 이렇게 많으니 참 아름답구만. 그건 그렇고 자네 내가 전공을 듣기로는 디자인학부였는데? 네, 맞습니다. 디자인학부에 대해서 15초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네, 저희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학부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영상, 미디어, UI, UX, 제품, 시각 이렇게 다섯 가지 전공을 모두 경험해볼 수 있어서 그것이... 땡! 자네는 어쩌다가 생명공학부를 하게 되었나? 좀 이 생명의 좀 그 정교함, 좀 되게 신비로움, 어떻게 세포가 움직이지? 이런 거에 이제 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학과에 만족은 하는가? 아주 만족하고 있고 또 알아갈수록 좀 더 정교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천자문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도 싫던데? 천자문... 추천할 만한 그런 수업이 있는가? 저는 영화 속 바이러스의 이해라는 과목, 그냥 영화 몇 편 보고 나오면 수업이 끝나서 경경수라고 경영경제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사칙연산만 해도 어렵지 않은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자네들 좀 공부는 좀 하는가? 아, 공부하면 또 생명공학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을 잘 받는 꿀팁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루틴을 다 정리를 하고 하루 전에 좀 매일매일 기록하는 편입니다. 자네도 있는가? 저는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리워.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좋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게. 아, 저요?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잘... 고요. 안 좋았던 것도 딱히 그냥 무난한 생활을 했는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현 순장은 어떠한가? 아, 저는 좋았던 건 아무래도 우리 학우들이랑 함께 즐겼던 그런 청춘. 또 힘들었던 거는 1학년 때 일주일에 레포트를 6개씩 썼어요. 맨날 밤새 가면서 레포트 쓰고 좀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주현 순장이 3학년, 호준 순장이 4학년. 네, 맞는가? 맞습니다. 졸업 후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만도 한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 또 송도에 바이오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쪽에 기획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똑 부러지는 거. 호준 순장은 어떠한가? 저는 지금 망해가지고 무엇이 망했나? AI가 이제 그림 업계에서 등장하면서 진로가 약간 불투명해져서. 그렇구만. 미래의 인천대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지금 인천대학교 새내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게.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땐 이거 해야 돼? 뭐 2학년 땐 이거 해야 돼?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따뜻한 말이었네. 요새 코로나가 끝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게나. 우리 인천대학교는 언제든지 신입생들에게 열려있고 특히 우리 동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동아리니까 언제든 연락 먼저 주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번호라도. 아니요. 아, 정말 따뜻한 선배들이구만. 자네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내가 준비했네. 자네 소고 좀 치는가? 네, 제가 또 난타 쳤었어가지고. 그렇다면 내 이따가 수수께끼를 시작할 때 저 소고를 좀 신나게 쳐주시기 바라네. 선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네. 빨간 복주머니 그리고 파란 복주머니인데 정답을 맞추면 빨간 복주머니에 있는 선물을 고를 수 있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이 파란 복주머니에 있는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네. 이왕이면 여기에 있는 선물을 고르는 게 좋겠지? 자, 소고를 좀 쳐주시기 바라네. 네? 인천대학교는 교정이 예뻐서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겠지? 다음 중 인천대학교에서 촬영한 드라마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1번 너도 인간이니, 2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3번 도깨비, 4번 아이리스 1, 5번 피리 부는 사나이. 원이 언제 나온 거지? 이병헌? 자, 얼른 정답을 맞춰주시게. 4번, 4번? 4번? 4번 가자. 4번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4번! 정답이네. 아이리스 1이 아니라 2를 촬영을 했다고 하네. 이 문제를 맞췄으니 빨간 복주머니에 있는 선물을 줘보도록 하겠네. 아, 여기 여러 개가 있구나. 나만 봐야지. 네, 너만 봐. 아, 보지 마세요. 오! 지법이 나왔네. 오, 감사해요. 푸른 지법을 선물로 주겠네. 철저 대학생 같나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괜찮나요? 두 번째 퀴즈를 맞춘다면 이번엔 파란 복주머니에 있는 선물을 주겠네. 인천대 꿀팁에 관한 수수께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게. 인천대는 페이코 어플을 깔면 한 학기에 8번 학교 내 페이코 사용이 가능한 키오스크에서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네. 과연 몇 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1번 20%, 2번 30%, 3번 35%, 4번 40%, 5번 50%. 자, 둘이 잘 상의해서 한번 맞춰주시게. 20%? 20%가 맞을 거야. 맞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많이 안 있을 거야. 내가 네. 알기로는 20%. 1번? 1번, 1번. 1번? 네. 1번으로 골랐나? 네. 땡일세. 우리 학교 너무 야박하게 봤다. 정답은 5번 50%일세. 50%나? 난 본 적이 없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인천대학교를 소개해준 자네들에게 선물을 주겠네. 나만 봐야지, 진짜. 아, 뭐예요? 어? 이게 뭐지? 볼기. 볼기? 어? 볼기? 우와. 네. 이게 조선시대 헤드셋인가? 어떤 음악이 나오는가? 지금 유진스의 하이퍼예요. 이렇게 인천대학교 마실을 두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너무 고마웠네. 네. 난 이제 가봐야 할 때가 되었어. 근데 가시기 전에 좀 어떠셨는지. 이렇게 예쁜 학교를 또 오랜만에 보았네. 하지만 너무너무 아쉬웠네. 내 그 총장님이 숨겨둔 보물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 그래도 삽이 없어서 내가 꼭 참았네. 네, 아, 다음번에 포크레인 들고 와서 한번 파주신다고. 네. 알겠네, 고맙네. 안녕히 가세요. 누나, 여기가 바로 CCC 동아리방이란 말인가? 아, 환영합니다, 알겠지. 자네가 생각하는 CCC란? 저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제 멘티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고 참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우는 거 아니지? 아니. 자, 그렇다면 자네들에게 기회를 주겠네. 이름하여 애기 씨를 이겨라! 그림 퀴즈. 아, 보여주세요. 어떤 단어인가요? 두 글자 일세. 마이크. 어? 송도. 송도. 와우. 정답일세. 뭐 상품 있나요? 자, 자네에게 인천대학교 CCC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아주 삶을 주체적으로 즐기고 싶다? 저희 CCC로 와주십시오.